네, 안녕하세요. 안정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코 마켓이라는 회사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눈동자 같은 그런 느낌이죠? 눈동자 느낌인데 45도로 기울어져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배경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네요. 사각형과 동그라미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그라데이션이 쭉 들어간 걸알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눈동자 같은 태양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작업해서 합성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얘네들 작업하기 전에 먼저 센터를 한번 잡아 볼게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갖다가 열어 주시고요. 이 눈금자를 이렇게 잡아서 센터를 잡아 줄게요.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이 되는 원을 갖다가 제가 하나 그려 줄게요. 원을 센터를 중심으로 Alt, Shift 키 눌러서 원을 갖다 하나 그려 놨어요. 그리고 라인 툴이 있거든요. 라인 툴로 위에서부터 Shift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해 만들어 놨어요. Shift 키를 누른 이유는 직선을 그려주기 위함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선과 원을 다시 교체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파인더 한번 열어볼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페이스 파인더를 열어주시고요. 이 페이스 파인더에서 디바이드 클릭해 주신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요.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을 같이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라디언트를 더블 클릭 하시고 이렇게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게 되면은 컬러가 들어가요. 원하는 컬러를 색상 피커에서 만들어 주시고 반대편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러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얘를 갖다가 드래그를 쭉 해서 색상을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잘 됐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 너무 딱 붙어 있죠? 얘를 갖다가 묶여 있는데 그룹을 풀어 줄게요. 오브젝트 들어가서 언그룹 하게 되면은 그룹이 풀려서 별도로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은 업키와 레프트키를 한 번씩 눌러서 번갈아 눌러가면서 띄워주세요. 얘는 반대로 라이트키와 다운키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센터로부터 좀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각 도형 툴을 선택해 볼게요. 사각 도형 툴을 클릭해서 센터로부터 얘를 갖다가 또 원을 사각형이죠?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런 사각형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맞춰놨어요. 얘네들 맞춰놨는데요. 근데 얘네들 좀 크죠? 좀 줄여볼게요. 조금씩 세부적으로 크기를 줄일 때는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한 97%? 네, 97% 적당하네요. 97%로 줄였어요. 이렇게 적당하게 줄여주시고요. 근데 여기가 안 맞잖아요. 그죠? 더 줄여줘야 될것 같아. 얘를 갖다가 다시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OK 눌러서 더 줄여놨어요.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운 레프트 다운 레프트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서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좀 큰가요? 그러면은 선택해서 스케일에서 조금씩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잘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좀 모아놔도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제 컬러 넣어줘야겠죠? 얘하고 같이 선택해서 컬러를 바꿔볼게요. 주황색 계열로, 진한 주황색 계열로 바꾸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거는 조금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컬러가 제대로 안 들어갔죠?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꺼번에 해줄게요. 반대로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뒤집어 주셔도 좋고요. 컬러가 너무 진하면은 조금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태양 부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태양을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큰 박스를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직접 선택도구로 얘네들을 끝에를 잡아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끝에를 잘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좀 크죠? 제가 일부러 그리기 편하게 크게 그렸어요. 크게 그려주시고 얘네들도 좀 작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으로 선 없이 면으로만 칠해주시고 센터를 잡아줄게요. 센터를 잡아주시고 높이 적당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 도구로 센터를 Alt키 누르고 클릭 하셔갖고요. 얘네들을 각도를 11.2도? 11도 한번 해볼게요. 11도로 카피 해주게 되면은 복사가 돼요. 카피해서 Ctrl D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조금 전에 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손쉽게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근데 좀 큰가요? 얘를 갖다가 좀 수정을 하려면은 선택을 해야겠죠. 드래그 선택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빼버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G 필요한 거를 합치고 Alt Shift 키 눌러서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조금 줄여서 원하는 형태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이드 없애볼게요. 뷰 메뉴 들어가서 가이드에서 클리어 가이드 그다음에 글자 한번 써볼까요?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밑에다가 대문자로 영어로 DECO 이렇게 써놨어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해줄까요? 글자를 크게 좀 만들어주시고 밑에 잡고요. 서체 둥글둥글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폰트에서 서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자 컬러 바꿔주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녹색으로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반대편은 마찬가지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색깔을 선택해서 체크해 주시면 될듯 싶네요. 이렇게 해서 밑에다 만들어서 자리 잡고요. 이번에는 작은 글자로, 한글로 주식회사 대한 인터널이라고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타입에서 폰트 들어가서 적당한 서체 잡아주신 다음에 밑에다가 딱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글자 컬러도 밝은 톤으로 잡아주시고 크기는 좀 줄여볼까요?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줄여서
이렇게 위치를 잘 시켜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았었는데도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기본적인 형태만 익혀도 나름대로 멋진 로고가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